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일랜드, 그리고 베트남 포함한 이게 뭐예요? 이런 국가들이 뭡니까? 아태 지역입니다. 아태 지역. 글로벌 유산 투자를 가진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데. 네. 인도 개인 연금이요? 네. 예. 이것에 인도 주식 펀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미국 주식 펀드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잘 안 들리네요. 내년에 2023년도 침체일 경우에 인도 주식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인도요? 자, 이 그래프를 잘 따라와 보세요. 저랑 같이.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물가예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고성장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가면 고물가에 시달리는 거고, 그렇지만 나름 고성장이에요. 이걸 이쪽을 뭐라고 해요? 인플레이션 경제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나름 안정적인 물가인데 성장은 높다. 제일 우리가 바라는 거. 그런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저성장인데 저물가야.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디플레이션 국가들. 좋은 건 아니에요. 자, 마지막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물가는 치솟는데 성장은 낮아요. 스태그플레이션 국가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23년에 어떤 특정 국가에 투자를 한다. 특정 국가를 좀 많이 반영한 ETF 뭐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 그럼 어딥니까? 벌써 답이 나오죠. 여기에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일랜드, 그리고 베트남 포함한 이게 뭐예요? 이런 국가들이 뭡니까? 아태 지역입니다. 아태 지역. 뭐 여러 가지 또 부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광 산업이 뚜렷하게 회복돼. 우리나라 해외 나가는 관광객이 250만 명이에요. 매월 원래. 근데 코로나19 때 0이 됐어요. 지금 많이 돌아왔지만 77만밖에 안 됐어요. 그럼 이게 아직도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멀었죠? 이게 언제예요? 23년이에요. 그러면 관광산업 집중된 나라들 맞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태양광, 풍력, 전기차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소재가 있어요. 핵심 광물이 있어요. 광물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나라고요. 상대적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세계적으로 차이나 엑소더스. 중국으로부터 공장을 빼서 이전시켜요. 그럼 어디로 뺄까요? 이런 나라들. 아태 지역.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기회가 많은 지역들입니다. 이게 희망적 요소예요. 여러분이 이제 배분을 한다면 이쪽으로 하는 거를 추천을 올립니다.